안녕하세요. 아니 안녕하세요 좀 이상한 것 같아. 그냥 자연스럽게 계셔야 돼요. 자. 안녕하세요. 태원 속의 브이로그 일상 브이로그 시작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. 어때? 이렇게 하는 거 맞아? 태원 속의 사랑 시작합니다. 이거? 아 이거 아니야? 이거 좀 아닌가? 제 사생활을 촬영을 한다네요. 제 사생활이 재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한번 잘 찍어보겠습니다. 안녕. 약간 사기를 좀 잘 치시는 분이세요? 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? 네? 어 유쾌하게 했으면 좋겠어. 난 노잼이야. 그럼 이런 거 하고 여기서 이 사람 혼자 이러고 있는 거야. 그래서 뭐 하고 있으니까 팔 꿈 세트니까 불러 하고 있을게. 오늘 식사는 뭐 하셨나요? 부르셨어요? 오늘은 사생활 탈출 촬영을 하러 왔어요. 식사 뭐 했냐고. 어? 식사. 아 식사? 아 식사요? 오늘 식사는 사실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. 왜요? 전 촬영 때 잘 안 먹어요. 속이 좀 이상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닭가슴살 믹서를 먹었습니다. 여가 시간에는 운동을 많이 하시나요? 뭐 최대한 하려고는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촬영 때문에 바쁘고 그러면 이게 운동할 시간이 좀 없다 보니까 최대한 짬내서 한 30분이라도 하려고 하고 있어요. 오늘도 끝나고 운동 계획이 있으신가요? 아니 그럼요. 거의 뭐 그냥 운동은 그냥 그거예요. 그러니까 사람이 밥을 먹듯이 저한테는 그냥 일상생활 루틴 중 하나. 그래서 안 하면은 막 그날 하루가 찝찝하고 좀 힘들고 잠을 좀 줄이고더라도 이제 운동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이죠. 아무래도 거의 뭐 아 에어프라이기를 사고 제가 제일 좋은 게 먹다 남은 치킨을 다시 올릴 수 있대. 그게 살아나더라고. 도저히 안 살아날 것 같은 탕수육 남았을 때 도저히 안 살아날 것 같은 이 아이들이 바삭하면 다시 가질 수 있다는 게 진짜 혁명인 것 같습니다. 에어프라이기 사장님들 연락주세요. 오늘의 TMI. 오늘의 TMI? 응. 오늘의 TMI. TMI. 아, 정말 이건 TMI를 얘기해야 되는 거죠? 아니 그럼요. 시즌 때 어느 브이로그 보셨는지. 시즌 approximately 5 seconds remaining till impact. 5, 4, 3, 2, 1. 좀 민망한 부위긴 한데 모근을 먼저 씻습니다. 노잼 TMI. 또 TMI 뭐가 있을까? 오늘 저는 남. 아니요. 이게 TMI지 뭐. 왜 이렇게 쫓아다니시는 거죠? 죄송한데. 형 색깔 뭐 좋아하세요? 응? 색깔 뭐 좋아하세요? 꼼정 컷! 어때? 어때? 이렇게? 그러면 여기서 이제 형 오늘 아침 뭐 드셨어요? 아침에? 닭가슴살? 컷! 형 아니, 아니지 아니야? 봐봐 형 오늘 끝나고 뭐 드실 거예요? 끝나고? 미투볼? 그 어때? 형 여름이 좋아요 겨울이 좋아요? 나? 겨울? 형 최근에 본 영화가 뭐예요?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? 형 짜장면 짬뽕. 어릴 때는 짜장면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짬뽕. 형 어디 가요? 형 어디 가요?
뛸 거면 뛰어. 어. 민망한 거죠. 빨리 네,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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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고민이다. 새우를 갈지 돈가스를 갈지 고민이야. 신기하다. 뭔가 브이로그 하는 것 같아. 네? 우리 회사 브이로그 보면 가끔 보면 재밌어. 응? 왜? 어, 그냥 재밌어. 너무 재밌는 것 같아. 다른 배우들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. 그거 보면 아, 뭐 하고 있구나. 뭐가 제일 재밌으셨어요? 나? 기억에 남는 내 거. 2018년 포스터. 아, 2018년 포스터. 어, 내 거는 나는 자기애가 있다니까. 아. 그거 되게 웃겨. 포스터, 플레이어 포스터 촬영 포스터 보면은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사진을 보는 게 있다? 근데 배가 볼록해. 귀여워. 구슬배. 너 모자이크 처리해줄게. 모자이크 처리 안 해주거든요. 해주나? 나중에 보면 안 봐. 택배만 지금 사진을 찍어야 돼. 와, 맛있겠다. 치카 먹어야겠다. 안녕, 평원석의 사생활 끝. 그래서 3월 말에 끝나고 뭐야? 5월 2일날 동영상이야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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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